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지난번 동부 컨퍼런스 상위 8개 팀들의 후반기 전망에 이어 오늘은 서부 컨퍼런스 상위 8개 팀들의 후반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서부 1에서 8위 팀들은 동부 상위 8개 팀과는 달리 1위에 랭크된 LA 레이커스와 8위에 랭크된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각각 2위 팀인 덴버 너게츠, 7위 팀인 댈러스 매버릭스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고 2에서 7위 팀들 간의 격차는 한 경기 내지 두 경기 차이로 언제든지 순위가 확확 바뀔 수 있는 재미있는 경쟁 구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서부 1위를 달리고 있는 LA 레이커스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NBA를 대표하는 두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레이커스는 11월에 무려 14승 1패라는 미친 퍼포먼스로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현재는 서부에서 유일하게 40승 이상을 거둔 팀이 되었습니다. 미러키 벅스처럼 연패가 없는 팀은 아니지만 패배를 딛고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각각 전체 7위에 해당하는 경기당 득실점은 레이커스의 장점인 공수 양면에서의 솔리드함을 드러내주는 지표이며 팀 야투율 48.8%는 리그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공격 효율 면에서도 그 어느 팀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레이커스가 홈에서도 물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홈 16경기, 원정 13경기를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서부 1위 수성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릅갈 듀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게 사실이고 둘을 제외하면 평균 10플러스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는 카일 쿠즈마밖에 없죠. 또한 체력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장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아무리 금강불개인 릅신이라 할지라도 만으로 나이가 35세인 점을 감안해야 하고 팀에서 쏠쏠하게 활약해주는 선수들조차 대부분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동서부 상위 시드팀과의 대결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승 트로피를 원하는 레이커스에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즌 개막 이후 큰 기복 없이 정말 꾸준히 서부 상위 시드를 유지하면서 지난 시즌에 이어 계속해서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부 2위에 랭크된 덴버 너게츠인데요. 올 시즌 개막 후 지난 시즌보다 저조한 활약으로 살 빼라는 소리까지 들은 조커 니콜라 요키치가 서서히 슬럼프를 극복하면서 12월 중순부터는 다시금 조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덴버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죠. 덴버는 경기당 106.7점을 허용하고 있는 강력한 수비력을 강점으로 들 수 있는데 특히 상대팀의 3점슛을 가장 잘 틀어막는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홈이든 원정이든 기복이 크지 않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아래 3위 팀인 LA 클리퍼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분명 큰 무대인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덴버의 문제점, 바로 공격력인데요.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란 것은 간과할 수 없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평균 20.6득점의 니콜라 요키치라는 점, 게다가 경기당 득점이 110.4점으로 리그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요키치를 제외하면 S급 슈퍼스타가 없는 팀 치고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서부 1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전력의 팀이 덴버 너게츠라고 생각되네요. 이번엔 시즌 시작 전부터 수많은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부 3위에 랭크된 LA 클리퍼스인데요. 지난 시즌 뚜렷한 슈퍼스타가 없었음에도 휘말리는 서부에서 8위를 차지하며 프로배도 진출했기 때문에 펀가이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합류한 올 시즌 제대로 큰일 한번 터뜨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즌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카폴 듀오가 결정하는 경기가 많고 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카와이는 출전할 때마다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폴 조지의 기복이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서부 3위가 낮다고는 할 수 없는 성적이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마커스 모리스를 영입한 건 클리퍼스의 활약에 분명히 더 보탬이 될 것이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카폴 듀오 중 한 명이 결장하더라도 공격에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을 듯 하네요.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부상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카와이나 폴 조지가 계속해서 빠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서부 1위는 물론 2위 자리를 넘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클리퍼스가 2위인 덴버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로드 매니지먼트로 인해 풀 전력으로 원정 경기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어느덧 상승세 흐름을 타고 서부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유타 재즈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서서히 분위기를 끌어올린 유타는 크리스마스부터 1월 중순까지 10연승을 달리는 기염을 토하며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기 시작하지만 1월 말 휴스턴, 샌안토니오, 덴버 등 까다로운 서부팀들과 맞붙는 기간 동안 5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했죠. 그 다음 루디 고베어의 역대급 골텐딩 오심 사건으로 찝찝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때부터 다시 분위기를 타면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유타도 역시 센터 고베어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수비력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팀인데요. 리그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경기당 실점,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팀의 3점슛을 잘 틀어막는 팀이기도 합니다. 마이크 콘리를 제외하면 기존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대체로 부상 없이 시즌을 잘 치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재 좋은 분위기를 후반기에도 이어나간다면 충분히 한두 단계 순위는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콜리가 최근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는데 과연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들쭉날쭉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콜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조던 클락슨의 공격력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타가 될 것 같네요. 이번엔 센터컬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구사하는 서부 5위의 휴스턴 로켓츠인데요. 트레이드 기간 중 클린트 카펠라를 애틀랜타 호크스로 보내는 충격적인 무브를 보여줬고 로스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이제이 하턴스타인까지 NBA 하부리그인 G리그로 보내버리면서 PJ 터커의 부담감은 더욱더 늘어만 갔죠. 휴스턴에서는 내년 시즌 계약도 보장해주겠다며 일시적으로 센터컬을 달래긴 했지만 이미 한국 나이로 36세가 된 터커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인 점은 파워포드가 가능한 제프 그린과 스몰포워드 드마리 캐롤을 영입하면서 터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움직임은 최대한으로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완전히 올인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진 그린이 11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팀에 잘 적응해 프로까지 터커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휴스턴은 5위나 6위 정도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올 시즌 연승을 엄청 길게 가져간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패를 자주 하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성적을 유지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과연 NB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으로 마이크 댄토니 감독은 휴스턴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다음은 서부 공동 6위에 랭크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인데요. 시즌 시작 전 많은 사람들이 오클은 탱킹 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역시나 그분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야전 사령관 CP3 크리스 폴이죠. 신기한 점은 오클엔 단 한 명의 선수도 평균 20득점을 넘기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 번의 공격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가담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한 선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 유기적이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만약 오클이 5위나 6위로 이번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을 3위나 4위 팀을 잡을 수도 있는 업셋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꼽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올 시즌에 이미 레이커스를 제외하면 이미 자신들보다 상위권에 있는 덴버, 클리퍼스, 유타, 휴스턴을 한 번씩 다 이겨본 도깨비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클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부분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팀워크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시즌 초반 5승 10패로 하위권까지 떨어졌지만 12월 중순 50% 승률을 만드는 데 이어 결국 현재는 60% 승률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세를 봤을 때 최대 서부 4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봅니다. 이번엔 유럽 듀오인 루카 돈치치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이끄는 서부 공동 6위의 댈러스 매버릭스인데요. 돈치치는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냈고 첫 올스타까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 후 1년 반 만에 복귀에 기대를 모았던 포르징기스는 뉴욕닉스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은근히 잦은 부상을 당하면서 팀 성적도 이기고 지고의 롤러코스터 시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후반기엔 원정 경기가 더 많이 있는 댈러스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럽 듀오가 모두 건강하고 홈 경기에서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재는 하위권에 속해 있지만 이 순위를 중위권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르징기스가 좀 더 스텝업해서 커리어 최악의 야투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돈치치에게 많이 의존한 현 상황을 벗어나 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서부 8위에 랭크된 돌풍의 팀,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인데요. 정말 아무도 멤피스가 상위 8번 시드에 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털보 제임스 하든에게 한 소리 쳤던 당돌한 루키 자 모란트가 있는데요. 최근 10경기에 8승 2패인 놀라운 상승세를 타고 있고 1월에만 11승 4패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결국엔 50% 승률을 넘겨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중에는 클리퍼스, 휴스턴, 덴버 등 서부 강팀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조금 암울한 부분은 현재 남아있는 후반기 28경기 중에서 동서부 강팀들과의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 모란트가 굉장히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멤피스가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8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 6위에 랭크된 오클라호마와 댈러스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이고
멤피스보다 아래에 위치한 포틀랜드 샌안토니오 뉴올리언즈는 매번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 멤피스가 플레이오프에 8위로 진출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서부 상위 8번 시드 팀들의 후반기 전망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서부 팀들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동부 상위 8개 팀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샌안토니오 뉴올리언즈가 8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또한 이 세 팀은 원정 경기 성적이 물론 뉴올은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머지 두 팀은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부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8개 팀들이 티격태격 순위 싸움을 펼치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